더불어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가 닻을 올렸습니다. 9월 30일 민주당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습니다. 이 자리에 참석한 송영길 당대표는 부울경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유일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어서 남부 내륙철도와 남해여수 해저터널 현실화, 부울경 수소경제권 구축 등 민주당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총력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민주당 부울경 메가시티 특위위원장은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임됐습니다. 좋은 승부모델이 생기려면 이게 지금 유인도 작업 효과가 생겨서 이제 고남도, 중청도도 그런 사업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. 먼저 시작했습니다. 그런 게 바로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의 좋은 작업 효과가 있습니다.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지.